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난 경기도 0대3으로 완패하고 오늘도 완패 직전까지 왔거든요. 개막한 지가 일주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어요. 예, 뭐 신은 냅니다만은 그 신을 낸 것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앞선 1, 2경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바로 그런 나쁜 흐름을 김상욱 선수가 좀 꺾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상욱 선수 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지난번에 마지막 김상욱 선수 무너지고 이번에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미 한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네. 박준호 선수 상대로 저우대 저우는 이미 한번 유격을 맞은 바가 있고 자, 1 상대는 마지원 선수 같은 경우도 개막전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물론 그렇죠. 프로토스 김부현 선수를 상대로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아, 0809 막바지의 저그전 그림들을 되돌이켜보면 마지원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이렇게 자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무조건 살아남아서 마침표를 찍어내는 게 마지원이고 자 이것도 김상욱 무조건 반전을 그냥 만들어야 돼요. 두 선수 다 저그전 펜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김상욱 선수 최근 10진에 3승 7패 선수를 거두고 있어요. 예, 김상욱 선수도 저그전이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란전은 뭐 테란전 성적도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정명훈 선수를 잡아내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다른 종족전보다 재능을 보이는 반면에 저그전이 약간 구멍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욱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전만큼은 반드시 아주 극복을 해야 되는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명수 무너진 이후에 김상욱마저도 저그전에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할트 스파크 저그전 문제 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최근에 추세가 저그전의 강세를 띠면서 무조건 하루에 매치 중에 저그대 저그전 한 경기는 만들어지는 네. 이런 그림에서 김상욱이 다시 한번 저그대 저그전 패배한다면 이건 너무 아픈 결과예요. 그렇죠. 예전 본자마저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김정우 선수가 예전 마지원 선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뭐 마지원 선수가 A매치 공식 매치를 모두 통틀어 보면 저그대 저그전의 승리 5할이 넘습니다만 최근 10전을 돌이켜보면 1승 9패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7연패 중이기 때문에 마지원 주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가지 팀이 지구한테 역전의 그림을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마치표만큼은 주장의 손으로 마지원의 손으로 찍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게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주장이거든요. 예전 시즌 투자 최고 에이스에서 이제 주장 역할을 해야 되는 마지원 선수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끝내고 마지원 아직 살아있다는 이번 경기 보여줘야죠. 경기 준비 끝났어요. 경기 카이스터 To let me dream of you. What do we give them to see? 3세트 경기 투혼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5시 마지원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죠. 마지원 선수입니다.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요. 시즌 투스의 주장 마재윤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마서는 하이트 스파크의 김상욱 선수의 7시입니다. 예, 정찰 방향도 지금은 네. 마재윤 선수에게 좋아요. 야, 예. 김상욱의 오버로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마재윤 선수 아 왼쪽으로 바로 가네요. 예, 바로 먼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마재윤 선수에게 호재로 또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저그대 저그전에서는 먼저 보고하는 쪽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아까 같은 경우 뭐 조금 전에 경기 같은 경우는 반대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먼저 보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마재윤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내 하면서 저그전 연패 기록까지도 예, 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김상욱 선수의 박준호 선수 간의 저그대 저그전 경기를 한번 보면 확실하게 그동안의 저그대 저그전에서 김상욱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았습니다만 물론 지긴 했는데 박준호 선수 상대로 이제 좋은 운영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살려준다라면은 마지원이나 대열을 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지원의 저그대 저그전 뭐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되면서도 뮤탈리스크를 좀 어이없게 이루면서 지는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마지원 선수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중반 이후에 좀 늘어지는 난전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해야만 하는 이런 전투에서는 다른 그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 그리고 신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뮤탈리스크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좀 뮤탈리스크가 흩어지기도 하고 또 따로 잡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재훈 선수의 저그전 승률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네. 바로 그런 측면을 아마 집중 트레이닝을 해갖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버로드 정찰 방향은 마재훈 선수에게 아주 활짝 웃어줍니다. 네. 그렇죠. 스포닝풀 자 가고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갑니다. 12드론 스포닝풀 되게 중요한 게 일단은 동일한 빌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재훈 선수
봤습니다. 버그 이제 돌렸죠? 네. 마지현 선수는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김성 선수는 이제 계속 저글링을 눌려주는 그 시기에도 마지현은 계속 체크해가면서 드론 한 개, 두 개 먼저 더 생산하고 배부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지현의 관록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죠. 심리전을 걸 수 있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은 이제 컨트롤과 그다음에 이제 판단 그리고 유닛 구성에서 이제 최대한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을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네요. 그림에서 확실하게 오버로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 액션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라바를 좀 놀리는 노는 이런 그런 그림 보여줬었고, 자, 저글링 뛰는 거 봤으면 맞춰줘야죠. 네, 저글링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마지현 선수입니다. 네. 먼저 보고 맞춰 나갈 수가 있죠. 본진 쪽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잡아먹을 수 있게끔 저글링 숫자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죠. 좋은 위치에서 또 기다렸다가 싸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말이죠. 네, 네. 한 개 찔러 넣어서 보고 있는 김상욱 선수. 네, 거기에 타이밍 봤죠.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 김상욱은 마지현의 체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뭐 빠른 발업 저글링이라던가 구드론을 시작한 이런 류 때문에 확실하게 좀 저글링 발업까지 눌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반면에 마지현 레어를 한참 빨리 갔습니다. 김상욱에 비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본진 안쪽에서 좋은 위치에서 수비적인 형태로 지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측면을 좀 살려보겠다. 앞마당에다가 드론 한 개라도 더 일찍 붙여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스피드. 자, 됐어요. 자, 들어와서 스피드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김창욱 선수. 네. 자, 지금 마지현 선수도 스피드업이 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비슷한 타이밍에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계속해서 심지어 긁고 있거든요. 예, 이런데 또 말리면은 안 되죠. 상대방이 어떻게든 간에 저글링을 뽑은 이상 이득을 보려고 나머지 저글링들 도열시키고 세 개만 지금 해처리 때리고 있거든요. 네. 야, 근데 확실히 레오의 욕심을 좀 먼저 낸 마지현이기 때문에 저글링 숫자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좀 발업을 누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기다리면서 레어를 먼저 올려주고 발업도 눌렀었네요. 예, 김상욱이 네. 뺄 시간이죠. 이제 그 마지현 선수의 저글링이 꽤 나왔으니까 저글링을 더 할 게 아니라면 빼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저글링을 더 하네요. 예. 추가 저글링이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스파이어가 올라가야 할 만한 타이밍에 예. 자원을 야. 모두 다 저글링으로 돌렸어요. 드론 하나만 붙여놓고 여기에 스파이어 올리고 있거든요. 한타 그렇죠.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김상욱 선수가. 마지현 선수가 만약에 호기 좋게 치고 나온다면은 한타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영을 갖추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김상욱이 확실히 좀 저글링에 욕심을 내면서 숫자는 많긴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네. 자, 이거 컨트롤만 잘해주면 돼요. 맞아요. 잠깐만요. 끌어내고 있고요. 네, 끌어내는 거죠.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일단 유닛 정리가 안 되고요. 마지현 선수 끌려나갈 필요 없습니다. 해처리를 중앙에 놓고 아래 위쪽에서 버팅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예. 자, 마지현은 스파이어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뮤탈리스 한 개, 두 개만 먼저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너무 라바를 모으면 안 되고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두고 있다가 지금 바로 생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스파이어가 터지거든요. 네. 그렇죠. 무리할 필요 없었어요. 예, 지키는 구도에서 굳이 절반. 끌려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수를 지금 택하고 있는데 굳이 끌려나갈 필요가 없었죠. 자, 김상욱 선수가 스파이어, 그니까 상대방의 스파이어가 터질 만한 그 시점에는 분명히 싸움을 한번 걸 것 같은데, 네. 예, 바로 그때를 좀 대비해서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죠. 추가 병력 네. 계속 옵니다. 저글링 생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김상욱. 여기서 결판 내야 되거든요. 네, 홀드를 잡아놓거나 이래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위쪽으로, 아래 위쪽으로 네. 모두. 야, 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네. 둘러쌉니다. 스파이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야, 저글링 주강화 너무 좋았고, 예. 위험하긴 합니다만, 저 아래쪽 라바가 터지면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야, 그 타이밍은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리네요. 네, 좌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글링 숫자를 지금 더 가지고 왔고 스포 콜론이 지을 만한 시간, 그러니까 챔버 짓고 스포 콜론이 지을 만한 뭐 시간이라든가 혹은 스파이어가 곧 있으면 터지기 때문에 네, 네 저글링으로 밀어붙이다가 자신의 저글링 시간을 좀 끌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스커즈로 갖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네, 김정우가 보여준 그것처럼 마지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개 들어가면 아, 뮤탈리스가 나왔어요. 예. 저글링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숫자가 살아나면서 지금 뒤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뮤탈스크 그다음에 스커지 따라가면서 앞마당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투를 김상욱이 할 수 있고 마재우는
마재윤은 최대한 지금은 뮤탄스케이 집중해서 앞마당 해처리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버로드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 네. 그리고 뮤탄스크 숫자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 사실만 살려도 마재윤이 가능성이 현재까지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상욱은 저글링을 밀어내기 위해서 깨슬 꾸준히 세 마리가 드론 세 개가 채취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공백기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부대가량 조금 직전까지는 마재훈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린다면 지금 스포콜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공격 들어가, 위협할 수 있어요. 공격 들어가려고 지금 성크콜로니까지 건설을 했는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마재훈의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네. 드론 싹 잡고 이거 드론 싹 잡고 네, 자 드론 싹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죠. 네, 시간 주면 안 됩니다. 라바 숫자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김상수 선수는 시간 주게 되면은 김상수 선수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할 수가 예, 있어요. 판단을 확실히 내려야죠. 아, 안 깨지나요? 아, 이거 깨졌으면 저글링 역습 계속 당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안 깨지게 확실히 판단. 지금 뮤탄스 앞서고 있을 때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자, 네. 좋은 분위기였는데도 약간 좀 마재훈이 정말 완성도를 높이게 뜸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마재훈이 좋습니다. 싸워야 돼요. 네, 지금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네, 자,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추가 병력 나옵니까? 나와야 자,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라바가 하나만 지금 돌아가고 있게. 자, 이겼죠? 자, 마재훈이 잡은 거죠. 야, 뮤탄스 제 잡수갑니다. 나오면 안 돼요. 네, 확실히 이거는 극복 못하는. 진짜 지어져. 경기 끝났습니다. 3대요. 3대. 아, 초강속 중계. 초강속으로 끝나버렸네요. 네. 아, 정말 빨라요. 이런 걱정은 예. 조금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거 최단시간에 프로를 끝내는 기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난 기록이 또오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네요. 예, 그렇죠. 야, CJ 마대현 선수가 살아주면서 대박력이 3대1로 정리를 합니다. 야, 되게 좋았었는데 김성 선수가 앞마당을 밀고 나서 스포콜로의 작업만 하고 어차피 앞마당에 편집했으니까 깨스는 천천히 가져가도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간을 좀 버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게 있게 있다 보니까 마지온의 뮤타니스 템비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울링을 계속 추가하면서 한 번에 타이밍이 잡아서 상대방의 앞마당 해체를 파괴했습니다만 뮤타니스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예, 그렇다는 걸 안다면 조금 더 이제 파워타워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끄는 그러니까 자신의 앞마당 확장 기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끄는 방법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뭐 이제 저글링으로 콤보 저글링으로 넣은 상대방에게 공격 넣으면서 아, 스퍼지로 콤보를 넣으면은 뭐 그것만큼 깔끔한 그림이 없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상대방의 앞마당을 깼다라는 측면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자신의 앞마당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 예, 좀 스피디하게 경기 중행 진행을 하려다가 상대방의 모인 뮤탈스케이 그냥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지난 경기 에스텍스가 패배한 이후에 올해 경기에서 일승을 추가한 시즌에서 일승을 1패를 기록하게 됐고 화이트 스파티즈가 2패 마이너스 6으로 좀 최하위에요. 예, 단 한 세트 따내지 못했고 중요한 건 동족전에서 모두를 패배하면서 원래도 프로리그가 사실상 동족전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하여튼 정말 비상민 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김상훈 선수가 다시 한번 진격을 했습니다. 마재훈 선수의 덜미를 잡히면서 이번 경기 내줬습니다. 분위기 좋았던 김창희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예, 마재훈 선수가 저우전 연패도 끊었고 그리고 이제 앞마당을 뭐 내주기는 상대방의 저글링로시의 앞마당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뮤탄스크를 얼마나 정도 모았느냐가 나중에 경기에서 큰 영향을 또 미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재훈 선수가 앞마당을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좀 잡아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를 승리를 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좀 나발을 너무 아끼다가 한 번에 뮤탈리스크 5개, 6개까지 생산하려고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저 저글링이 앞마당뿐만 아니라 본진까지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네. 그래도 마재훈이 그런 판단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좀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요. 김상욱은 확실히 지난 개막전과 동일하게 초반에 분위기 좋게 만들다가 중후반에 판단 미스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화이트 스파키즈의 경기 진행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신을 내기는 하는데 그 신낸 것을 승리로 바꾸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 네. 3경기. 자, 마지막에 이거는 마지막 전투 싸움이죠.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 숫자 차이가 났습니다. 네. 마전 선수가 일찌감치 뮤탈리스크 모았고요. 네. 지금부터 딱 승기를 잡은 걸 알았어요. 네. 확실히 좀 그동안에 가슴앓이를 해소라도 하듯이 그렇죠. 뮤탈리스크 움직여주면서 네. 승리의 원을 울렸습니다. 시즌2스 마지원 선수까지만 살아난다면 시즌2스는 우승 후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뭐 김종우가 네. 제목 그 이상을 해주는 상황에서 주장 마지원까지 옛날 포스를 뽑는다 이러면 그렇죠. 시즌은 바로 광안리죠. 하창훈 네. 선수 이정기 이후에 시즌2 저번에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마지원 선수가 이렇게 해준다면 누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즌2 전 강팀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 3명 선수 김창희, 네. 박명수, 김상욱 3명 선수는 네. 이승원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은다 냈어요. 그렇죠. 초반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지대적인 실수 한 번을 인해서 경기를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1세트, 2세트, 3세트 지난 경기까지 포함해 6세트 연속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하이트 스파키즈입니다. 네. 자, 이 분위기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떤 선수가 하이트 스파키즈의 구세주로 작용을 하면서 끊어줄 네. 수 있을까 모르겠고 네. 일단은 투데이 MVP 마지훈 선수가 뽑혔네요. 마지훈 네. 선수가 MVP네요. 확실하게 마무리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네. 했기 때문에 MVP로 이제 뭐 적당한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 세 번째 카드로 등장을 해서 김성 선수를 잡아주고 팀에게 1승을 안겨줬습니다. 네. 네, CJ와 하이트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경기를 펼쳤던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났는데 오늘 경기 시즌에서 압승이에요. 완벽하게 압승이죠. 조명세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김창희를 눌러줬던 것이 분위기를 완벽하게 시즌에서 쪽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했고 네. 게다가 거기에 뒤지지 않게 김정우 선수도 박명 선수를 아주 기분 좋게 누르는 네, 이런 그 경기 결과를 만들었는데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났으니 그렇죠. 시즌에서는 오늘 가지고 갈 거 다 가져간 겁니다. 네. 확실히 그 프로리그 안에서 이미 뭐 굉장히 개막하고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다승원 경쟁도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김정우도 뭐 김태교, 이호선 이런 선수와 비슷하게 2연승을 맞춰줬습니다. 네, 예. 그렇죠. 2연승을 찍은 김정우 선수, 조병세 선수, 해난전의 김창희 선수를 상대로 해서 1승을 차지했고 마지현 선수 1대 2회 1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0으로 시즌2가 하이트스파키즈를 격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고 자, 프로리그 데이날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경기 이후에 이제 2주차 경기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는 KT와 MBC 게임 히어로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뭐 KT MBC 게임 히어로 이번 시즌에 또 뭔가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그리고 체질 개선을 원하는 네, 이런 네. 팀들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1시 경기 아주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나머지 경기 뭐 KT 삼성전자 경기도 좀 집중해 볼만하고 공군 경기가 다음 주에 네. 두 번이나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요일 경기 재밌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월요일 경기 시즌 2수, 2수로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SK타이거즈 T1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고 네. 그리고 오늘 그 하이트 스파키즈를 3대0으로 눌러버린 CJ인투스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월요일날 경기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네. 이제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게임에만 집중한 초광속 중계 예, 초광속으로 네. 끝났고요. 준비를 해봤는데 네. 못 보여야 되는 게 너무 네. 많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저희가 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콘텐츠 저희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예. 그럼 책 보여드리기도 전에 이 컨셉에 맞게 경기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3경기 야. 종료 이후에 하나 그리고 예. 계속해서 그렇죠. 홍보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네. 준비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저희들의 생각보다 네. 너무 빨리 끝이 났고 네. 제 차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방금 그렇죠. 끝이 나네요. 초강성 예. 중계를 우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를 다음 주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또 재밌는 경기들 쫙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2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4조 임진목, 조재욱, 김재춘, 신상문 선수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고 두 명을 올라가 두 명 탈락이에요. 예, 4조 역시 죽음의 조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후 경기 목요일은 서바이벌 토론트 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하면 될지 못하지 않은 그런 대진이 오후 6시 30분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죠. 내일 하루도 그냥 MBC 게임 채널 고정하시고 네. 누가 지광이고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영우와 박대만, 오영정, 조일장 선수가 두 장의 티켓을 넣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와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 집에서 보시기에 조금 뭐 심심하신 분들은 현장을 찾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예. 그렇죠.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 옆에 룩스 MC게임 유로세터가 예.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리그 데이날 보내드린 초각성 축제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더 저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것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승원 그리고 정윤아 해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